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계정관리 프로그램의 무료 배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프트웨어 이름은 키디팟인데요. 독일에 위치한 아벨소프트에서 개발 판매 중인 계정관리 툴이죠. 키디팟을 사용하시면 사용자의 계정을 AES256비트로 암호화하여 컴퓨터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런 키디팟을 구매하려면 37.9유로 우리 돈 5만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제 안내를 잘 따라오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우선 영상 설명란에 키디팟 설치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치 파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벨소프트의 행보를 떠올리면 이번에도 인증 과정이 없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튼 설치 파일은 두 개의 분할 압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모두 다 내려받으셔야 해요. 모두 다 내려받으셨다면 확장자가 zip으로 끝나는 파일의 압축을 풀고 설치 파일을 꺼내시면 됩니다. 이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본격적인 설치 마법사가 진행되게 되죠. 설치가 모두 종료된 직후에는 론치 키 디팟에 체크를 해주시고 피니시를 눌러주세요. 웬일로 이번에는 제대로 사용자 인증을 하는 창이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여러분의 이름, 성,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 후 아래 체크박스에 체크해주세요. 그리고는 밑에 있는 주황색의 Get Free Unloc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키 디팟 인증이 완료되며 주황색 Done 버튼을 누르시면 되죠. 이제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린 아직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가운데 Not Using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페이지가 바뀔 텐데 위에서부터 이메일 주소 그리고 모든 계정을 관리할 마스터 패스워드를 적어주세요. 다 적으셨으면 밑에 있는 체크박스의 체크는 해제하시고 Done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스터 패스워드의 등록이 완료되며 여러분에게 방금 입력한 마스터 패스워드를 재차 다시 입력하라고 요구하죠. 마스터 패스워드를 입력한 뒤에 주황색 Unlock 버튼을 눌러주시면 키 디팟의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집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뜰 텐데 아래에 있는 투어로 시작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키 디팟의 메인 화면이 제대로 보이는데 보다시피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이대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 언어를 잉글리시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누르신 뒤 여기 스파르체를 시작하는 항목을 잉글리시로 세팅합니다. 그럼 보다시피 사용 언어가 모두 영어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죠. 이걸로 여러분은 키 디팟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준비도 마치셨네요. 키 디팟은 영구적 사용이 보장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단 상업적 이용은 불가하며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도 받으실 수 없죠. 마지막으로 해당 무료 배포는 언제든 종료될 수 있으며 이는 권리자의 의사에 달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키울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